다음 순서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네 분 여러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개되신 네 분께서는 자리에 있으라나 간단히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 인천 유나이티드를 사랑해 주시고 무한 지원해 주시는 우리 300만 인천 광역시를 이끌고 계신 우리 박남춘 구단주님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우리 또 인천광역시의 문화관광체육을 입고 계시는 우리 조인권 국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이사님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준용 이사님 자리해 주고 계시네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이어서 또 박성원 이사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동섭 이사님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천 유나이티드 전달수 대표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뭐 모든 분들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요. 네빈 소개에 이어서 축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금 전에 여러분께서 힘차게 외쳐주신 우리 박남춘 인천유나이티드 구단주님의 축사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 은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남춘입니다. 반갑습니다. 합니다, 그죠? 네, 제가 축사 지루하게 하면 안 되겠죠? 네. 개막전에 이렇게 출정식 힘차게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팬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올해 잘하려면 작년을 이렇게 한번 반추해봐야 돼요. 작년에 진짜 지옥 갔다 왔어요, 그죠? 예. 제가 시장됐을 때 딱 1승 했어요, 1승. 그래도 저는 안델슨 감독이 너무 믿음이 가더라고요. 마음껏 하자! 그래가지고 몇 승까지 갔죠? 10승 했잖아요, 우리. 그죠? 자, 이게 다 우리 팬들의 성원 덕분이에요. 근데 이제 잔류왕이라는 얘기 좀 그만 들읍시다. 그죠? 지긋지긋해요. 재미는 있는데, 만일 그때 제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했을까? 서울 원정 경기 간 날, 정말 그런 생각 드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이제 좀 그렇게 조마조마하지 맙시다. 네. 네, 그래서 요번에 사실 우리 전달수 대표 이사님 충남 도민회장에도 하시고 사업도 크게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냥 붙들어 왔어요.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리고 우리 이천수 국가대표 딴짓하지 말고 와서 여기서 안델슨 감독하고 소통하면서 좀 잘 좀 해봐라. 붙들어 왔어요. 잘했죠? 네, 저는 지금 이제 가장 우리가 작년에 겪었던 아픔이 뭐냐면 감독과 프런트와 선수들 간의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팬하고도 소통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요번에 굉장히 믿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안델슨 감독하고 이 대화를 했거든요. 안델슨 감독이 아주 신중해요. 제가 진짜 지금 우리 스카우트 잘하고 인천이 일낼 것 같다 막 이렇게 언론이나 막 얘기한다 그랬더니 그래도 신중합니다. 조금 나아진 거는 사실인데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믿음이 가죠. 코치 또 이번에 수석 코치 되고 우리 코치진들 다 든든합니다. 그래 이제 남은 게 뭐겠어요. 구단주인 제가 구단주는 뭘 잘해주면 좋을까 해서 물어봤어요. 축구 오래 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물었더니 처음이 뭐냐면 만수루 같이 돈 팍팍 주면 되네요. 근데 나는 돈은 많지 않은데 그랬더니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불필요한 일에 나서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묵묵히 할 일하는 구단주가 돼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도 내가 두 가지를 합쳐서 만수루만큼은 아니더라도 팍팍 지원하고 프런트의 대표이사님 믿고 감독 믿고 제 할 일만 묵묵히 할까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그렇게 할게요. 네, 그리고 팬 여러분에게 소통하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됩시다. 그래, 오늘 기분 좋은 일 또 하나 있어요. 대건고등학교가 전국대 최초 인수했습니다. 잘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마지막에 전남하고 이기고 나서 운동장에서 외쳤던 구호 한번 기억나세요? 안 나죠? 제가 상위 스프릿 가자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올해는 보고 상위 스프릿만 갑시다. 어떻게 해서 우승해요? 네? 그러면 제가 사실은 상위 스프린 가자 그렇게 가자 하려고 그랬는데 팬들이 앞에 저기 아시안 클럽 나가세요. 그럼 거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안 클럽 대 가자! 네.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가자 할 때 우리 코치님들 표정이 부담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우리 감독님, 코치님, 선수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시장님, 아침 가려면 돈 많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축사에 이어서 2019 시즌 우리 인천 유나이티드 캐치프레이즈를 화면을 통해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이후에 우리 인천 유나이티드 전달수 대표이사님께서 설명 및 인사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다 함께 화면을 주목해 주시고요. 2019 인천 유나이티드 캐치프레이즈를 발표합니다. 2019 인천 축구시대 그 중심에 우리 선수들과 자랑스러운 인천 팬 여러분이 함께합니다.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세요. 네, 우리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을 이어주시겠습니다. 환영과 응원의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이사 전달수입니다. 아, 진짜 오늘 열기 너무 뜨겁네. 저 진짜 여기 와가지고 무거운 책임감 다시 한번 느끼고요. 우선 오늘 여기 함께 해주신 300만 우리 광역시를 우리 인천의 시민들을 특별한 분으로 모시고자 하는 우리 박남중 부단님께서 와주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야 지원 팍팍 해주시죠. 아이고 우리 이사님들 이렇게 여기 박성희사님 또 이동생사님 김준희사님 감사드리고 우리 또 안드레센 감독님께도 큰 감사의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우리 임종료 우리 수석 코치 그리고 우리 박성우 코치 우리 또 GK 또 김희석 코치 그 자스민 우리 코칭 스태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가족 중에서 소개하는 가족이 있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 못해도 묶어서 한번 할게요. 우리 보니까 우리 부단 프런트에서 묵묵히 우리 선수들을 지원하고 있는 우리 윤종민 사무국장, 우리 이천수 실장, 이진태 부장, 각 팀장, 우리 전 직원들 왔는데 일요일날 박수 한번 주세요. 앞으로 지원 참여해 주세요.
저희 비트프레이즈가 우리 인천 축구시대의 개막을 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인천 축구시대, 인천 특별시대와 함께 특별한 2019 시즌 될 거로 저는 확신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장님께서 우리가 하위스쿨에서 항신 강등권 의기를 가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상위스쿨을 가겠다고 제 전 언론사에서 다 얘기했어요. 이거 반드시 지키도록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말을 조금만 더 할게요. 우선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온 것은 아까 시장님 말씀했지만 전에 있던 모든 대표님들께서 저보다 다 훌륭하고 연륜도 있고 사회적 높은 기량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사실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또 각자 할 수 있는 임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님께서 저와 관계없는 저 같은 사람을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 대표로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오도록 한 것은 인천 시민과 소통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능력이 좋다고 저를 추천했으면 저는 여기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인천 축구는 시민 구단이다. 시민 구단은 무엇을 해야 되냐? 첫째, 시민과 소통해야 된다. 소통하지 않는 축구는 사실 저도 그래요. 인천 시민이 함께하고 즐거워하고 어떤 것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그 많은 돈을 쓰면서 인천 축구의 미래는 있을 수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 제가 그래도 다른 쪽에 있지 않고 인천 시민과 20년 동안 사회단체장을 맡으면서 교류해 왔어요. 제가 거기서 제일 잘한 게 소통이었어요. 그것을 저희 시장님께서 믿고 저를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저는 그 책임을, 그 인간적인 신뢰를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구단 직원들한테 얘기했어요. 무슨 조직이 이러냐. 제가 식사를 전 직원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말이 없어요. 말이. 대화가. 아니 왜 대화가 없냐. 사람이 25명이 밥 먹는데. 그런 경험이 많지 않은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처음이 왔다고 이상하게 보지 말아요. 왜 처음이니까 잘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살아온 형식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한테 여기 와서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거 하나도 없다. 지금부터 끝날 날까지 지금까지 똑같이 한다. 제가 이거 하나는 지킬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그 감독님, 코칭 스태프, 또 선수단으로 제가 밥 세 번 먹었어요. 우리 구단, 가족들, 팀별로, 또 직급별로 전체 다 제가 식사하면서 대화했어요. 지금은 안정적으로 분위기가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거기에 소통에, 화합에, 팀워크에 역점을 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와가지고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우리 선수들의 기량이 뭐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점차적으로 바뀔 수 있다. 단지 팀워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 제일 먼저 멘탈을 바꿔야 된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제가 얘기했어요. 선수들한테. 작년까지는 저희하고 팀이 운동을 하는 팀은 승점 3점을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방어하고 비기고 가도 잘한다. 이게 아니고 유나이티드하고 붙으면 우리는 승점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한 팀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수들의 기량이 충분합니다. 거기에 제가 그랬어요. 전북 현대 솔직히 약간은 두텁지만 나머지 팀은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다. 거기서 승부를 갈 것은 정신력이다. 그리고 우리 300만 시민이 있다. 그리고 우리 어려울 때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여기 팬 여러분, 그리고 서포터즈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서포터즈 우리 팬들 앞으로 더 고마운 마음 늘 지키면서 우리 선수단이 항신 최상의 조건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제가 심부름 다할 거예요. 제가 우리 강지영 군 여기 와 있는 어디 있어? 정말 강지영 군 왔는데 저쪽에 잠깐 저 친구가 우리가 그 연탄공사 하던 날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점심 먹고 해장국 먹고 제가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 제가 그랬어요. 여기 오신 팬분들 저를 좋아하게 될 거라고 하니까 참 웃었어요. 왜 좋아하게 될 거냐? 제가 여러분을 더 좋아하고 잘 보실 거고 최선을 다할 거니까. 그랬더니 저 친구가 내가 신발을 묶는데 맞아 큰 자는 친구예요. 대표님을 뵙고 중3이래. 대표님 오늘 보는 순간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믿음이 간다고. 저 친구가 약속했는데 제가 어길 수 없잖아요. 제 자식이 33이에요. 우리
강진이 형 너무 고마워요. 그렇듯이 아 제가 우리 300만 시민을 저는 명예 구단지라고 생각하고 오시면서 소통할 거예요. 팬 여러분들이 확대될수록 노력할 거예요. 그것은 여기 계신 우리 팬분들이 함께 해주면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첫 번째 와서 목표는 개막전 매진했어요. 처음에 와서 얘기할 때 우리 직원들이 믿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현실이잖아요. 나중에 오시는 분들 그 예매 안고 오셔서 프로 못 사는 경우도 나올 수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계속 시민들 접촉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두 달 동안 하루도 못 쉬었어요. 구당날 딱 하루 집에 갔다가 어젯밤에 제가 어머님을 몸무가 계신데 홍성에 갔었어요. 저희 누무 어머님께서 저를 보고 그냥 눈물만 하셨어. 눈물만. 제가 좀 몸이 빠졌거든요. 여기 와서 두 달 만에 3kg가 빠졌어요. 근데 그 저희 어머님께서 그 눈물을 저는 잘 기억할 거예요. 아 저는 나이 한갑 돼가지고 제가 올해 한갑이거든요. 야 저 고생하는구나. 옆에서 듣거든요. 제가 24시간 축구에 비춰서 축구만을 생각해요.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약속을 지킬 거고요. 제가 떠나는 날 제가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잘했다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딱 하나 저는 진짜 최선을 다했다. 결과에 관계없이 또 제가 떠나는 날 진짜 모든 것을 에너지를 소진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힘을 남겨놓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내가 소진이 돼가지고 여러분한테 우리 팬들한테 우리 선수들한테 더 이상 드릴 거 없을 때는 제 스스로 웃으면서 떠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 건강하시고 인천 축구시내 반드시 열겠습니다. 함께 가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전달수 대표 이사님과 함께 웃으시면 우리 인천 축구시대 기분 좋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말씀에 인천 유나이티드 전달수 대표 이사님이요.